위청호에 도움이 되는 잣을 활용한 또 다른 영양식. 그런데 그녀가 준비한 것은 다름 아닌 포슬포슬 잘 쪄진 감자? 감자를 삶아서 먹으면은 배도 부르고 소화도 잘 되고 여기에 잣을 섞어서 감자 샐러드를 먹으면은 맛있는 영양 샐러드가 될 수 있어서 좋아요. 먼저 찐 감자를 부드럽게 으깬 다음 아삭한 식감을 더하는 오이를 소량 넣어주는데 또한 마요네즈 대신 당분 함량이 적은 요구르트를 활용하는 게 포인트. 잣은 통째로 넣지 않고 유산지에 감싼 뒤 칼이 달라붙지 않도록 잘게 빻으면 고소한 맛이 더욱 풍부해진다. 빻은 잣을 넣은 뒤 모든 재료가 고루 배합될 수 있도록 잘 섞어주면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한 건강 간식. 잣 샐러드가 완성된다. 과연 잣과 감자의 만남은 위청화에 도움이 되는 조합일까? 감자는 비타민C 함량이 사과보다도 3배 많은 대표적인 비타민C 식품인데요. 비타민E가 풍부한 잣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물질이 더욱 풍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위암을 비롯한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